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을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이테크 건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테크 건설이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인가요? 후보의 주식을 이 사람은 왜 주식을 이름 많이 했지? 이테크 건설, 지금 검색어 4위에 올라와 있는데, 글쎄요, 참. 그래요, 남편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핑계에, 좀 그렇죠. 35억 주식 투자했네. 아이씨, 돈도 많다. 올 현금인가? 올 캐시면 인정한다. 원래 저 정도 하면 신용 많이 쓰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테크 건설 한번 같이 볼게요. 이 주식이 이런 거는 이 주식이 지금 보면 주식 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작업하기 상당히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280만 주거든요. 맞죠? 280, 1000만, 10만, 100만, 280만 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주주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다. 삼광글라스, 그 유닛 등 이보경 씨. 이보경 씨좀 기억해야 될것 같아요. 지분을 많이 두고 있죠. 이우성. 왠지 아들 느낌도 나고, 이보경, 이우성. 아들일 수도 있겠고요.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49.04. 6.28. 55.32 빼기 곱하기 0.01 곱하기 280만 주 125만 주 그럼 125만 주 유통 물량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 대주주나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5만 주에서 우리가 또 직원들이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빼면 이런 거는 거래되는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소한 50만 주, 최대로 치더라도 한 80만 주 정도 될것 같아요. 80만 주로 치죠. 80만 주 곱하기 92,700원. 740억. 와, 그래도 크다. 이거는 일반적인 이런 작은 업체들보다는 외국인하고 기관에 대한 고급용, 그런 증권사도 연관이 있을 확률이 높거나 또는 자산운용사. 요런 거는 정보 라인이 조금 고급진 애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부티크에서 할수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돈이 500억 넘어가면 힘들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시초에 이제 빵 치는 자리가 존재해요. 근데 요 봉률 성격이 조금 웃긴 것 같아요. 음봉을 때리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다른 주식하고. 우리가 다른 주식 같은 경우에 양봉을 빵 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빵 서면서 되죠. 근데 여기는 양봉을 딱 치니까 어떻게 돼요? 호가가 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양봉을 치니까 거래량 없이 양봉만 나오잖아요. 근데 음봉 같은 경우에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밑에서 받는 거는 얘네들이 할수 있는 거니까 이럴 때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가격이 한요 정도 자리가 됩니다. 15,000원. 자, 시간이 흘러서 또 지나가는데, 이 15,000원짜리 이제 안 깨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부자 및 대주주 물량이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이런 자리 이제 안 깹니다. 이제 역사 속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가격이 한 55,000원, 5만원, 55,000원 자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로 지금 형성되는데, 맞네요. 이 정도 자리가 지금 중요하죠. 빵, 그치, 치고, 지지 받는 거 보이죠? 이 53,000원, 그럼 53,000원에 두 배 얼마입니까? 106,000원. 자, 106,000원. 자, 그쵸? 10만 6천에 딱 걸리고 다시 지지를 받고 넘어가요. 10만 6천에 중요한 자리. 지금 이제 매집가에 53,000원인 게 거의 맞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5만 3천은 이 10만 6천원에 대한 지지, 그치. 요게 중요하죠. 자, 여기서 반등, 반등. 빠지면 이제 세게 빠지겠죠. 반등 한번더 났네. 여기서 흘러내릴 거예요. 아, 그렇지. 이 투매가 한번 나온다니. 이건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 여기서 이렇게 해서 팍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 요건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생각나서 딱 틀리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회원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한개또 잡혀요. 자, 요거, 보세요.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자, 삼중 바닥이거든요. 지금, 요 자리가. 요걸 일봉으로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요 자리, 지금, 요 자리. 92,000원, 93,000원, 요런 자리. 지지를 받고, 요 자리 맞다. 92,000원. 바꿔 넘어갔다가, 자, 돌파, 누르고. 딱 걸어놨네. 오늘 분봉에서 양봉이 형성 많이 됐으면 유리해요. 그치. 양봉, 어차피 이런 거는 호가가 빌 수밖에 없어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양봉이 많이 형성됐다는 게 땡겨 올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근데 이거를 저는 저의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가 참고해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비춰봤을 때 저의 의견은 이거는 정보를 모르고서 이런 주식을 사기는 힘들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스는 있다. 소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만큼 산다. 그렇게 봐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이렇게 적은 종목인데 주식을 좀 한다는 사람이 뭐 지금까지 거래 내역이 1600번 왔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한다 이렇게 아까 나왔던데 그 정도 고를 한다면 이런 거는 사는 거는 정보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게 280만 주 중에 거래되는 양 보면 80만 주채 안 돼요 사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사잖아요 그만큼 그거는 정보가 있고, 지금 요 92,000원 자리 자체가 맥점이거든요.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제가 볼때요 자리를 찍고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라고 보고요. 요 기업에 연관되는 부분을 조금 봐야 되는데, 삼광글라스. 이보경 맞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유성이하고, 유니드. 유니드가 OCI 상사.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 우리 이테크 건설을 또 OCI에 대한 계열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힘들죠. 왜냐하면 지분 관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유니드와 지분 관계 돼 있고 유니드가 계열사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 부분은 못 인정. 대신에 주식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제 의견은 인정에 가깝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는 정보 매매를 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요런 종목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완전 우선주 느낌이거든요. 요런 거는 살 때는 살수 있어도 팔때 쉽게 못 팔아요. 호가가 빕니다. 오늘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가가 이쁘게 그래도 한 개씩 다 적혀 있죠. 근데 요런 것들이 마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장중에는 이런 호가가 계속 빕니다. 이게 봉들이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호가가 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전날까지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은 좀 채워졌지만 우리가 그 전에 거래들을 보면 호가가 어때요? 다 비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점으로 나옵니다. 빈다는 얘기거든요. 분해 거래가 안될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팔때 고생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원활한 거래량에 대한 우리는 서민이잖아요. 정보도 없고 수급으로 또는 공부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재판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보다는
우리가 좀더 공부해서 수익 날수 있는 거래량 있는 종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요거는 조금 정보 매매일 확률이 높지 않겠나. 말 조심해야 돼요. 상대는 헌법재판관입니다. 자, 높지 않겠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